아니 그때 살면 다 친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래의 역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우친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선생님은 자유로워지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잘하고 있어, 잘 죽어, 이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이런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 누구의 시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그대는 벌써 지원하였는가? 특별 지원병을 공부야 언제나 못하리. 다른 일이야 있다가도 하지만은 전쟁은 당장이로세. 만사는 승리를 얻은 다음 날의 일.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인물,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채널을 만들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인물, 바로 친일파 문인 이광수가 지은 시인데요. 그는 28 독립선언을 작성했을 만큼 그 도쿄에서 먼저 3.1운동 전에 일어났던 그 작성을 했을 만큼 아주 독립운동에 열심이었던 청년이었지만 3.1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에 가죠.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밑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말년에는 완전히 변절을 하여서 친일의 길을 걷는데 창씨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는가 하면은 이런 시를 써가지고 당장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하지만 네, 자기 자식들은 다 안 갔죠. 이렇게 시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친일의 길을 걷고 변절을 하고 조선인들을 이제 강제로 전쟁터에 내몬데 앞장섰는데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에 끌려가죠. 그래서 이광수가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자 그때 옆에 있던 어떤 남성이 제발 입 좀 닥쳐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같이 끌려온 남성도 친일파일 텐데 이렇게 입 좀 닥치라고 하다니 도대체 누구? 네, 바로 최린이죠. 이 최린도 그 3.1운동 대표 민족 33인에 들어갔던 한 명이었고, 이광수처럼 아주 초반에는 독립운동에 열심이었지만 점점 변절을 하고 친일의 길을 걷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끌려 나왔는데 둘이가 태도가 사뭇 달랐단 말이죠. 최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나를 본보기 삼아서 나를 처형해라, 광화문 사거리에다가 내 사지를 묶어가지고 형을 집행해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광수와 체린 같은 경우에는 좀 공통점이 많거든요. 뭐 독립운동을 했다가 변절의 길을 걸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차지하고 있는 나혜석의 썸남이기도 했는데요. 체린은 이제 유부녀가 된 다음에 만났고, 이광수는 이제 유부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해방이 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이 이광수와 체린 는 납북이 되고 이제 중간에 행방불명 혹은 병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에서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친일의 길을 걸었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강렬한 1등 주자라고나 할까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한송이의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제목은 국화 옆에서이고, 아 들으면 알 거예요. 네, 미당 서정주입니다. 그런데 미당 서정주가 친일파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분은 부정할 수 없는 친일의 최고봉에 갔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또 시가 뭐가 있냐면은, 제가 저번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 있는데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 대원, 그런데 이제 조선인이에요, 슬픈 삶을 담은 영화를 소개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일본인이고 조선인을 기린다는 마음에 그 조선인 마지막에 막 식당에서 가미카제 특공대 끌려가기 전에 막 아리랑을 구슬프게 부른단 말이에요. 가미카제 특공대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한번 또 짚고 가자면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돌아올 연료는 없어요. 갈 연료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싣고 비행기를 한 사람이 한 비행기에 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미국의 군함으로 바로 폭격. 그러니까 이제 자살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부서지면서 그 사람도 죽고 비행기도 부서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라, 자살을 해라, 이것은 천황을 위한 길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미카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가 한창 해방 전에 이제 일본이 미쳐 돌아갈 때 우리 조선인들을 그렇게 총알바지로 썼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찬양하는 시를 미당 서정주가 썼는데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마쓰이 히데오,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 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그대는 우리의 가미카제 특별 공격대원,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채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간 내리는 곳,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죽으러 가는 청년에게 아주 잘하고 있어, 잘 죽어! 이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이런 시를 썼는데, 불과 해방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시를 썼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박 반전은 이 마쓰이 히데오라는 청년이 해방 후에 죽지 않고 돌아왔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운 좋게 그 미국 포로 수송선에 태워져가지고 죽지 않고 계속 있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온 거죠, 남한으로. 그런데 이때 이 시를 본 거지. 이 청년이 자신이 죽은 줄 알고 아주 기뻐가지고 날뛰는 그런 시를 쓴 거죠. 그러니까 미당 서정주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미당 서정주가 이 청년이 살아 돌아온 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니우침이 있거나 반성의 여지가 있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그 청년 역시 그 미당 서정주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나중에 미당 서정주는 반민특위에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화상이라는 시를 남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니우치지 않을란다 라고 쓰는가 하면은 이것은 하늘이 결의에게 준 팔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팔자 탓을 하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간 시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전혀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친일파 시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그때 살면 다 친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너무 그 사람들을 나쁜 식으로 몰아가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친일에도 이 단계가 있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친일이 있고 약간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하는 친일이 있고 정말 발벗고 나서가지고 완전 1등 주자로 나서서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런 친일은 정말 차등을 두어서 단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미당 서정주가 그냥 끝났으면은 친일했던 시인으로 기억이 되고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뒤로도 그의 흑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등의 정권에서 계속해서 아부를 했었던 건데, 그런데 그 아부의 정도가 너무 심하게 지나쳤다는 건데요. 그 미당 서정주가 전두환의 생일에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 이런 시를 지어서 굳이 바친단 말이죠. 처음으로 한강을 넓고 깊게 또 맑게 만드신 이어 이 결의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모든 물가부터 바로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 원년으로 만드셨나니 86 아세안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 서울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이 결의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 민족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저는 순간 미당 서정주가 북한으로 간 줄 알았어요. 이거는 정말 김일성 일가를 물고 빠는 그것을 넘어서는 시인 것 같은데 이러한 시를 썼기 때문에 그는 미당 서정주 문학상이 나중에 제정이 되지만 그 후보에 올랐던 사람들이 수상 거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상금이 무려 3천만 원이었는데도 싫다고 하는 거죠. 나는 친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시를 짓고 그리고 5.18 광주 항쟁의 학살자를 찬양하는 사람을 기리는 그런 문학상을 나는 받을 수 없다 라면서 이제 수상 거부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2018년에 미당 서정주 문학상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시기를 살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생몰 연도가 1915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에게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작가님도 똑같은 시기를 살다가 똑같은 나이에 죽었단 말이죠. 그 소나기는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그 역기적인 그녀에서도 약간 패러디식으로 나왔고 여러 가지 영상 매체에서 소나기가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미당 서정주와 달리 황순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일제 말에 너무 압박이 심해지고 한글도 못 쓰게 하니까 아예 붓을 꺾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지키면서 아닌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황순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황순원 문학상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그 미당 서정주의 제자가 바로 조정래, 태백산맥을 쓴 그 작가님인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정래 작가가 미당 서정주에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해라. 정말 마지막에 와서야 니우친다고 한마디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선생님은 자유로워지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주 분노를 하면서 네가 뭔데 내 마음을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요즘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사건들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대하면서 이렇게 했었던 인물이 완전 밑으로 깎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도 있고 저는 미래의 역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현 상황의 사건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